인마들 왜 쏘질 않아? 요즘 영수 중 칼라로 나온대. 아주 돈이 많아요. 여기서 과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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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에 뭐한테 이렇게 주고 자꾸? 3, 2, 1. 아! 나의 멋짐이! 이쪽으로 가도 될까? 드디어 뉴조지의 멸망입니다. 복룡이가 엄청나게 힘들 때 받아주고 보듬어서 레벨업도 시켜주고 키워줬지만 옛날 말씀에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른들의 그 말씀을 재현하기 위하여 유조지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이성에서 유조지의 역사는 끝난다. 유조지가 저한테 실수한 거는 하나. 나에게 그걸 시켜주고 총사령관을 시켜주고 갑자기 총사령관을 다시 뺏어간 것. 그것이 일이 이렇게 되는 일을 그르치는 이런 사태를 빚어냈죠. 자, 지금부터는 병사들을 다 짬뽕 시키겠습니다. 그 시마즈 제외하고 모든 병사들을 짬뽕을 시켜야 그나마 적들하고 싸웠을 때 막을 수 있는 거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도 좀 데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투할 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수증이 약간 달라지지만 그래도 지금 병사가 너무 없으니까 밑에서 애들을 고용하기는 너무 빡세거든요. 지금 현재 시마즈랑 바로 전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병사들을 고용해서 이 친구들로 어차피 제가 전국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다 데려다 써도 됩니다. 적대 관계만 아니면 웬만하면 써도 돼요. 칼라 오질 거예요. 쉬지 않고 바로 시마즈를 치건 지금 잔당 처리하고 바로 시마즈를 치러 갈 거기 때문에 쿠노이치 상급 닌자 여무사 정예무사 그리고 지금부턴
우회쓰기하고 오다 제외하고는 업그레이드 안 시키겠습니다. 애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병종이. 됐어. 어디 보자. 이 마트 주자. 마트. 마트랑 요즘 소원해졌지. 그러게, 애들 안 오는 게 진짜 신기하네. 뉴즈와 평화를 맺고 싶소. 죽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마즈가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야, 이 미친 저주의 노래 이거 왜 안 꺼져? 성 남아있다고?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되찾았어. 여기 있으면 알아서 올 거야. 자, 궁병 대열 유지. 산 넘어 물 건너 친구들이 올 거야 이제. 아우, 저 친구들 또 절로 도네. 나 여기 이미 여기에 마중 나가 있어야 되겠다. 궁병 200의 위용. 자, 봐봐. 형이 대기 시켜줄게. 봐봐. 자, 아직 아니야. 형이 말해줄게. 자, 지금이야. 그렇지. 딱 조준하고 쏴야지 얘들아. 막 쏘니. 사우나. 드디어 신조선이 세상을 먹을 그때가 왔다. 농민을 괴롭혀. 싸가지 없이 탈격! 기다려 봐봐. 얘는 좀 잡고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트리지 마. 단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흐트러트러지 마. 흐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흐트리지마가 맞는 단어야? 흐트리트먼트. 갑자기 개슈타트 붕괴 온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흐트리트리지마 맞지 않아? 흐트러뜨리지마. 이상한 거 같은데? 맞아? 흐트러뜨리지마야? 흐트리트리지마. 나는 왜 흐트리트리지마라고 막았지? 근데 또 말하면서도 약간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뭐 미쳤어요. 게임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전문가의 가설도 필요 없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개보거의 게임 중독 방송. 유튜브에서 개보거 많은 구독과 시청,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우측 하단에 있는 따봉 표시 눌러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트리트 파이트 4. 레벨업 안 시킨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시키고 있는 흐트리트 파이터는 좋았어? 쩡어이님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전에 아재복원 보건, 개복원님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못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을 왜 그렇게 만들어. 자, 아, 뭐야, 아이씨. 아씨, 약간 현타 갖고 있었는데, 아, 류주지 남았네. 코클이 구상? 안주? 거절? 코클이 구상 끝나기 직전인데, 지금? 누구니? 마리아. 나 좀 따라와라, 좀. 같이 들어갈까?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며칠을 세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구두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제발 돌아와요. 이 새끼들 또 까부네. 이거 방어한다고 뻥치고 돌격. 그러면 거의 구두 패티시 아닙니까? 손실이 클 거라고? 무손실 보여주지. 야, 꼈어. 야, 꼈어. 아, 진짜 씨. 아, 나중에 이러다가 전쟁 나가지고 전 뭐야, 또 완전 딱 숨었는데 막 탱크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적 병사들 엄청 몰려와서 막 숨는다고 숨고서 막 같이 싸우려고 막 구석에 쫙쫙 막혔는데 그대로 낑겨가지고 그 낑긴 상태에서 죽어서 영원히 그냥 낑겨서 나중에 지체도 못 찾으면 어떡해.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지. 2028년 서울 어느 곳 하수구에 낑겨있는 시체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시체는 왜 껴있을까요? 야이씨.
석유 드립은 좀 심하지 않았냐? 어? 공룡이야? 석유는 씨 그대로 석유라니.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석유에서 비타민도 나온다? 석유에서 추출한 건강 기능식품들 많아요. 몰랐죠? 몰랐어, 진짜? 여러분들 먹는 빙초산 있지? 빙초산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내가 알기로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원유 석유래. 원유. 그래, 다들 석유 좀 먹고 그래요. 리터당 천원, 천원도 안 하더만. 천원? 천원 정도 하더라. 석유들 좀 먹어요, 비타민 없을 때. 아침에 따뜻한 석유 한 컵! 불 붙여서 먹어요! 솔직히 1100원대 주유소는 거의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야이씨, 내 방송이 그렇게 그 사리 분별도 못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안되면 이 방송을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어? 어리던 뭐 그렇 뭐 하여튼 이 방송을 어떻게 보니 이렇게 복잡하게. 아프리카 로그인, 아, 우선 회원가입해야지. 회원가입 안 하더라도 로그인해야지. 만약에 로그인 안하고서 그냥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나만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지. 못한다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평균 나이 요즘에 방학이라서 평균 나이 조금 내려갔지만 방학 아닐 때 평균 나이 보통 여기 24,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방송이 옛날에 고등학생들한테 엄청 인기 있었거든? 중학교 고등학생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7년 지났으니까, 아프리카 처음 했을 때보다 2009년부터 했으니까 7년 지났으니까. 저 구름이야? 아! 와우! 너무 멋있네? 지금 나이 많이 먹으면 사회 막 들어가서 뭐 거의 30 가까이 됐거나 27 뭐 이렇게 28 됐을 거고. 아니 그래서 이 포위를 이 포위한 걸 언제 먹을 거냐고. 미치겠네.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 아, 대장 나한테 있지 참. 아, 이제 퇴근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덕분에 한국 경제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화이팅.